말도 모아왔구만. 그건 업그레이드다. 난 마사지도 받아야겠어. 당신 벗은 몸 꿈에 나올까 겁나 죽겠어. 오래된 동료 중 하나가 펌핑 스테이션으로 보내졌는데 무슨 일인지 도무지 연락이 안 돼. 너희들 눈으로 직접 봤겠지만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야. 특히 여자의 몸으로 말이야. 여자라고? 쉽게 볼 여자는 아니지. 그만해! 이건 심각하다고 이 멍청아! 와! 그것 봐! 작업 들어가지 말래. 그 친구는 우리 언더그라운드를 몇 번이고 도왔다고. 지금 바로 펌핑 스테이션으로 가서 둘러봐. 그녀가 무슨 도움이라도 필요하면 협조하고. 쥐똥 싸지 말고 얼른 꺼져. 경찰 신상 요청.
이게 뭐야? 우리가 왜 이런 데서 크림슨 가드랑 돌봐줘야 돼? 그 여자도 보라봐라. 억울하게 생겼을 게 뻔한데 말이야. 너네는 대체 뭐냐? 어허, 제복 입은 모습이 꽤나 섹시하군.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, 누님. 가까이서 보니까 흙은 달아오르는구만. 우리 오늘 밤 한잔 할까? 계속 제잘거려봐. 거길 쏴줄 테니까. 이봐, 돈이 도와주라고 보냈다고. 도움은 필요 없어. 당신이나 잘해. 손님이 오셨고. 저기 온다. 받아라. 아가씨, 그런들 혼내주는 오빠 모습이 어땠어? 돈났지? 뿅갔지? 누님! 그러지 말고! 바로 좀 줘봐! 내가 오늘 밤에 전화할게! 재밌을 거야! 콩콩 보내준다니까! 헌에게 발언이 뭔가 큰 걸 꾸는 걸 따고 전해줘. 저 심벌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. 저게 뭔데? 마르 가문의 봉인이야. 헤이븐시티의 창시자지. 우리는 그의 고대 군림 당시 인공문의 위치를 찾는 자살 임무에 보내지곤 했었지. 정 알고 싶다면 시장에 있는 늙은 점쟁이 온인에게 물어봐. 온인이라면 알지도 모르지. 자, 여기 시장으로 가는 내 보안 패스야. 이름이 애슐린이고. 빚은 갚은 거다. 와! 정말 화끈하군! 아르르.
말이야.